전남과 제주를 잇는 백길과 광주와 제주를 잇는 하늘길 간 승객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항공사들이 비행 편수를 늘리자 여객선사는 고급화 전략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에서 제주를 잇는 대형 여객 선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고급 인테리어로 꾸며진 객실은 쾌적하고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음식과 커피,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목포에서 제주까지 걸리는 시간도 3시간 50분으로 40분이 단축됐습니다. 메인 항공사들뿐만 아니라 저가 항공사들이 제주로 이렇게 편수를 대폭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제 종전에는 여객선끼리만의 어떤 경쟁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이제 항공사하고의 어떤 경쟁 시대로 돌입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제주와 무안에서 제주 등 하늘길 노선이 6편이 늘면서 항공기 승객은 52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여객선사는 6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가장 많았던 2013년과 비교해도 전남에서 제주 간 백길 이용객은 83% 수준에 불과합니다. 항공업계 공세에 맞서 오는 5월 장흥 노력항에서 제주를 오가는 2,500톤급 여객선이 2년 6개월 만에 재취항합니다. 완도 여객선 터미널이 신축 공사를 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여객선 터미널의 현대화, 여객선의 고품격화, 그리고 관광객을 위한 문화 공연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객선사들이 고급화와 다양성을 내세워 승객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백길과 하늘길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